누구 나가신 걸까요? 오랜만에 등장하는 이름 석자 박원순 서울시장. 자,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를 오랜만에 좀 해볼 텐데요. 이 조국 전 장관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과 이게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좀 계속 주목해서 봐주시고요. 자, 김민지 기자, 박원순 시장, 글쎄요, 뭐 저기 어디 유튜브, 뭐 친녀 성향의 유튜브 나와서 한 발언이 지금 뭐 논란이 크게 되고 있더군요. 네, 지난 25일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한 얘긴데요. 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언론의 자유는 그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어. 좀 논란이 큽니다. 그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이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 스스로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 되는데 그냥 누가 이기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징벌적 배상 제도라는 게 미국에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정상적 국가가 아닙니다. 딱 한 큐에 그냥 바로 잡을 수 있는 그게 바로 그 징벌적 배상 제도. 누구나 자유롭게 운동장에서 놀게 하고 그 대신 게임의 규칙을 위반하면 딱 핀셋으로 잡아다가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리는 거. 그거 뭐 필요하지 않나요?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게만 해당됩니다. 어느 방송이었을까? 제가 친녀 성향의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유튜브 채널이죠.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 워딩을 제가 좀 정리해봤어요.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저 얘기는 지금 듣기에 따라서 지금 모든 언론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취지로 읽히지 않으세요, 시청자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논란이에요. 게임 규칙을 위반하면 핀셋으로 딱 잡아가지고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려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음 화면. 한 큐에 바로잡을 수 있는 징벌적 배상제 도입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미국처럼. 외국에서 기사 쓰면 완전히 패가망신하게 해야 됩니다. 글쎄요, 정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보호받을 자유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과 없는 언론을 구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당연히 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한국 사회는 물론 언론도 힘이 있습니다만 제도 권력이 훨씬 힘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치가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권력이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언론은 자유를 보호받아야 돼. 이 언론은 자유를 보호받지 말아야 돼. 그러면 자유를, 언론의 자유를 힘 있는 사람이 제한하는 결과가 오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어떻게 시민운동을 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를 바로잡기 위해 가지고 무슨 핀셋으로 딱 운동장 밖으로 던져버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징벌적 배상제도라는데 이게 뭐냐면 뭘 잘못하면 배상 금액을 왕창 올리는 겁니다. 아.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어요. 왜요? 그런 징벌적 배상제도를 하는 나라도 있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실제로 언론을 억압할 수 있다기 보기 때문에 예.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박 시장이 그 전에 이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가지고 미국의 제도를 설명하면서 미국의 CBS라는 그 아주 유명한 매체지요. 예. 방송 매체죠. CBS가 82년도에 그래가지고 그 미국의 베트남, 주 베트남 미군 사령관이었던 사람한테 무려 1,000만 불, 120억 원을 배상해 준 적이 있다. 아, 그 사례를 들은 거예요?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였어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베트남 미군 사령관이 미국이 확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전쟁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를 대통령한테 했다라는 것을 보도한 것 때문에 처음에 소송을 걸었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이 나오니까 소송을 취하해버렸습니다. 아. 그래서 CBS는 그 배상을 한 적이 없어요. 가짜뉴스였다. 예, 예. 그래서 그 확인을 했어. 서울시에다가 왜 이런 얘기 했냐 할 때만, 시장님이 좀 착각하신 것 같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죽하면은요. 오늘 저 박원순 시장의 저 언론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해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했더군요. 박원순 시장이 오히려 한겨레 저 신문사와 유시민의 그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한방 먹인 거다. 오죽하면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조 부장, 또 우리 언론인이신 조 부장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겠네요.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 기사가 참 잠잠합니다. 네. 기사 나오는 건 참 좋은데요. 나와도 좋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저희 잘못된 발언을 통해서 비판을 받을 만한 사안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어디에 가서 얘기를 했냐. 김어준의 다스베이더.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김어준 씨가 누굽니까? 바로 이 품격 없는 방송 진행으로 끊임없이 논란을 양산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했는데 첫째는 언론이 진실 아닌지 진실이 아닌 것을 보도하면 패가망신해야 된다. 언론이 조심해야죠. 예.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 팩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가지고 보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패가망신을 가짜뉴스라면 시키겠다는 건데 가짜뉴스의 판단을 누가 하느냐의 문제예요. 지금 일련의 조국 사태에서 여권 성향의 인사들, 유시민 씨, 끊임없이 조국 전 장관의 기사에 대해서 다 가짜뉴스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가짜뉴스를 누구의 입맛대로 재단한다? 그런 걸 가지고 패가망신시키도록 하겠다?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인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통방송 주인이 누굽니까? 이런 발언도 했거든요. 예, 잠시 후에 저희가. 예, 뒤에 예. 다룰 수 있겠지만 예.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 교통방송이 잘못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그리고 서울시 예산이 투입한다고 해서 교통방송 주인이 서울시장이다?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예. 그러면 국가 예산에 대해서 그 시정연설 같은 거 말하는 대한민국이 주인이 대통령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아이쿠야. 예. 예. 여러 가지로 부적절하고 내용도 사실관계가 틀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김어준 씨 방송에 대한 아까 그 평가는 이제 조 부장의 개인 평가시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오랜만에 뉴스에 등장을 했는데 이 발언이 알려지니까 김민지 기자 자유한국당 쪽에서 화가 많이 났더군요. 그렇습니다. 박 시장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 산하에 있는 TBS 교통방송의 한 라디오 방송이 지금 끊임없이 정치적 편향성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한국당은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과연 박 시장이 말하는 보호받을 언론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말 잘 듣는 언론은 놔두고 그렇지 않은 언론은 통제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박 시장의 발언은 언론의 자유를 위해 언론을 탄압해도 된다는 궤변이며 국민의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논하기 전에 우선 좌편향된 TBS 교통방송부터 바로 세우는 게 서울시장으로서의 바른 길이라는 것을 밝혀둡니다. 네, 자유한국당 목소리 듣고 왔고요. 아까 조 부장께서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공교롭게도 박원순 시장이 이 해당 발언을 한 게 이제 김어준 씨가 하는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인데요. 이 김어준 씨가 아침마다 아침 7시부터인가요? 라디오 방송하잖아요. 교통방송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그날 그 다스베이다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된 거예요. 박원순 서울시장과 김어준 씨의 질의응답 뭐 이런 겁니다. 잠깐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교통방송 주인이 누굽니까? 아니 박원순 씨라고 해줘야 돼. 그래야 다음 이어져. 사장 임명권자가 누굽니까? 저 다섯 분밖에 못 나갔어요. 시청자 여러분 저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교통방송 주인이 누굽니까? 뭐 그런 그 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서울시장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 박원순 시장은 급기야 아니 자꾸 교통방송 편향됐다고 하는데 나 그 여기 교통방송에 다섯 번밖에 출연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다섯 번이나 출연하셨다고요? 사장 임명권자는요 원래 정상대로라면 단 한 번도 출연하셨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섯 번밖에 못 나가셨다고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뭐 이런 얘기 좀 지적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뭐 저는 출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에만 나가면 저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 대한 책임은 유튜브든 어디든 다 져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요. 전 오히려 현장에서 서울 시민의 현장에서 좋은 활동하셔서 그걸 언론이 취재해서 나오게 하는 게 우선 원칙적으로 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예.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좀 언론 간에 대한 사회적 토론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저 여기 들어보니까 언론의 자유는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언론에만 해당된다? 이 보호받을 자격을 누가 판단합니까? 헌법이 그렇지. 판단합니다. 네. 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판단할 네. 주체가 없는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무제한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소위 권력을 가진 자들은 다양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시하고 있는 언론에게 무제한적인 자유를 줘서 평등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그걸 뺏겠다? 그럼 언론이 예를 들면 뭐를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언론이 약자까지 공격한다면 그땐 예를 들면 국가나 정부가 정당이 나서서 그걸 막아야겠지만 거꾸로는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예. 저는 그런 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좀 서울시장이 계속 이런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그야말로 건강하고 올바른 계속 가짜뉴스로 논쟁이 나니까 진짜 건강하고 올바른 언론의 자유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 토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저기 서울시장 이 나왔을 때 누가 참모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면 서울시장의 정무적 고자를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참모들의 문제까지 지적해 주셨고요. 예, 조 부장 말씀 듣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교통방송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바로 난데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5번밖에 출연 못했다. 그 얘기예요. 이거 잘못된 거죠. 사장의 인선 그리고 경영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방송국에 나가서 자기 얘기를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예요. 그 자체가 그리고 공직자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쥔 곳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 것, 출연 기회 같은 거, 이게 뇌물죄예요. 이게 형법상. 예. 뇌물이라는 게 꼭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대접을 받고 향응을 제공하고 이런 거거든요. 예.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한 말씀만 좀 보태면요. 예. 좌편향의 핵심은 지금 교통방송이 이제 199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아, 예. 그래가지고 서울시 회계 중에 교통방송 특별 회계로 해가지고 서울시의 세금이 들어가는, 시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방송을 진행하는 외부 프로그램 진행자가 9명이거든요. 예. 그 중에 한 7분 정도가 상대적으로 진보 진영에 치우쳐 있는 분들이라는 게 문제예요. 특히 이제 뭐 김어준 씨라든지 주진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는 서울시장으로서 서울 시민을 위한 방송인데 이렇게 진행자가 특정 진영에 편향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심각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심각한 반성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자, 박원순 서울시장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유시민 이사장 얘기 잠깐 해볼 텐데요. 유시민 이사장이 또 하나 무슨 예고를 했어요. 내일 저녁 6시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서 무언가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김민지 기자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요. 검찰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잖아요. 예.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총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과거 8월 초부터 조국 전 장관을 내사하고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격하니까 검찰에서는 허위 사실에 대한 맞아요. 근거를 밝히세요. 라고 하면서 이례적으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검찰이 밝히라고 한 근거를 유시민 이사장이 내일 방송을 통해서 공개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방송은 내일 오후 6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될 전망인데 이 모든 논란의 처음 시작이 된 그 유 이사장의 주장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그 윤석열 검찰총장 예. 헌정방송이잖아요. 예. 조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솔직히. 아니, 너무 심한가. 지금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계속해서 윤 총장은 거짓말하고 있고 처음부터 내사자료를 갖고 있었고 그 내사자료에 의거해서 예단을 형성했고 그 확고한 예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던 거거든요. 윤 총장이 단지 특수부장 시절에 MB 정권 시절의 정서, 시야, 관점, 사고방식 이걸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봐요. 대통령을 속이고 있고요. 이게 제 의심인데.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인과 대검찰청 간에 뭔가 서로 뭔가 입장을 내면 반박을 하고 입장을 내면 반박을 하고 아주 흔히 볼 수 없는 풍경이 지금 이 조국 정국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지금 저 유시민 씨 주장은 이거 아니에요? 자, 저 대검 윤석열 총장이 말이에요. 8월 초부터 조국 내사했어요. 이 주장인데 대검 관계자는 내일 그 공개하겠다고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유시민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겁니다. 대검이 어제 또 저렇게 반박문을 낸 건데요. 글쎄요. 굉장히 좀 유시민 이사장 저 공방이 좀 필요하게 느껴집니다. 네. 우선 네.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정식 직함이에요. 네. 노무현재단은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과 철학을 계승하자는 정당인데 언젠가부터 유시민 이사장이 계속하는 것 무작정 조국 감싸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하. 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의 주장은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조국 장관의 지명 전부터 조국 전 장관을 내사해 왔다. 내사했다. 예. 이거를 증명을 하려면은 가령 회의록이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뭔가 증거 자료를 제출을 해야만 하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 유시민 이사장 지금 알릴레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왜곡된 발언을 하잖아요. 예. 궤변을 하잖아요. 대체 무엇을 알릴레오? 뭘 알리려고 하는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뭘 알리려고 그래서 하느냐? 유시민 이사장이 조금이라도 자숙하고 자중한다면 방송부터 중단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이다. 예. 이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이 됐는데 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조국 수사팀이 직접 유시민 이사장 건을 수사한다고 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 역시 화면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